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옥사닷컴 대표 오대준입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의를 한 번씩 나가게 되면 꼭 저한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해야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대답이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세 가지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판매할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죠? 좋은 제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을 여러 판매자들이 팔고 있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제가 아주 저렴하게는 못 팔더라도 적당한 판매가로 팔수 있는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공정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 OEM으로 이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저렴하게 잘 주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저렴하게 팔면서도 어느 정도 맛이 나오는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방문자, 물건 구입하실 분들이 안 들어오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즉, 트래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뭘 많이 해요? 광고를 거의 필수로 하죠. 저도 광고를 필수로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광고비가 되게 많이 나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제가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3개월에 매출이 6억 이상 나올 때 가능한 게 프리미엄 등급인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한달 동안 저희는 어떻게 약 2억 8,500 정도를 팔았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죠? 그랬는데 이 정도 팔려면은 광고비 얼마 들었냐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제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금 제가 10피지 광고를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750만 원 광고비가 나갔는데 요거로 발생한 매출이 얼마예요? 3,30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브랜드 광고가 있죠? 자, 볼까요? 요 매출이 약5,300 정도인데 요것도 광고비가 꽤 나갔거든요. 뭐예요? 광고비 아주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쿠팡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출이 약 1억 2,900, 약 1억 3천 정도 팔았어요. 근데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광고비가 여기 나와 있죠? 1,460만 원 들어갔냐, 그죠? 광고 때문에 생긴 매출이 얼마예요? 8,900만 원이에요. 제가 광고를 1차 안 했을 때 생기는 매출이 얼마예요? 대충 딱 보니까 나오죠? 약 5천만 원 정도. 나머지는 광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광고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광고비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월 몇천만 원씩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든지, 뭐 인스타를 한다든지, 뭐 페이스북, 아니면 유튜브를 하죠.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마찬가지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비가 많이 나가죠. 하지만 광고비 안 나가고 일종의 인플루언서 개념으로 했죠. 했을 때뭘 해야 되겠어요? SNS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우박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몇번 하다가 중단하고 했지만 이번에 다시 또 2024년 들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유튜브를 지금 이제 한 12개 정도 만들어 올렸어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들어오기는 이렇게 1000명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는 이렇게 약 3000명 가까이 들어왔지만 과연 이분들 중에서 얼마나 구독을 눌러줬는지 어떤 동영상은 구독이 있고 어떤 동영상이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면은 이 콘텐츠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분석이라고 했죠? 분석 들어가 보면은 나와요. 이거는 금방 올린 거니까 이전 걸 올려 볼게요. 2월 27일에 올린 거네요. 보겠습니다. 약 1000명이 들어왔네요. 그중에 구독자가 19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요거는 128명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요런 거를 제가 분석하려고 엑셀 자료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한달 동안 올린 게약 12개가 되죠. 12개에서 이 조회수, 그다음 구독자 증가수를 이제 올려봤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1000명이 들어와서 19명이 구독을 했는데 과연 이게 몇 프로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채워보려고 그래요. AI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료 버전인 4.0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글로 했을 때는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쓰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합니다. 이걸 한번 복사 떠서 붙여놓으면 돼요. 뭐라고 썼느냐? 이 프롬프트를 잘 쓰셔야 돼요. 자, 너는 엑셀 전문가야. D열의 조회수에 E열의 구독자 증가 수가 있어. F1열에 구독자 증가를 적어주고 F2부터 뷰를 적어주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해줘. 자, 한번 볼까요? D열에 조회수가 있고 E열에 구독자 증가 수가 있는데 F열에다가 뷰를 계산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독자 증가가 0%일 때는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해주고 G 안에 순위라고 적어주고 G2부터 계산된 F열의 데이터를 구독자 증가 순위로 작성해줘.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쭉 지금 작성해주고 있죠. 엑셀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여 D열이 조회수와 E열이 구독자 수를 증가 수를 기반으로 F열이 구독자 증가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이 0%일 때는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G열의 구독자 증가 순위를 작성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겠다. 아,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올려도 이렇게 잘 해줍니다. 여기 보면 돼 있죠? Visual Basic Application, VBA라고 돼 있죠? 약자로 코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코드를 작성해 주면서 옆에 주소까지 달아주고 있어요. 주소까지. 이 코드가 나오면은 자 어디다 이제 넣을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개발 도구가 있어요. 여기 비주얼 베이지라고 돼 있죠? 뭐를 클릭해서요. 시트 1이죠? 우클릭해서 여기 삽입이라고 돼 있죠? 자 뮤드를 열어줍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됐나요? 열심히 지금 작성하고 있네요. 분위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카피 코드 예, 누릅니다. 여기다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누르고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오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의 비율이 딱돼 있죠? 증가 비율이 딱돼 있고, 바탕색이 이렇게 노란색이 딱돼 있죠? 그 순위가 나왔어요. 이게 1등이네요. 1등 2.47%. 365명이 들어와서 9명이 구독자. 그래서 2.4%, 1등이네요. 그리고 2등이 이거네, 그죠? 1000명이 들어와서 열어. 그래서 1.9%. 그리고 3등이 이렇게. 3000명이 들어와서 56명, 1.87명. 물론 이제 이게 그몇개안 됐을 때는 이렇게 그냥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AI를 통해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어서 하면 간단하겠죠? 자, 오늘은 AI로 그 엑셀의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